강서구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2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먼저 2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이어 22일 지하철 김포공항역과 롯데몰 김포공항점 일대에서 강서경찰서, 강서소방서, 육군 560이 부대,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총 17개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. 훈련은 메시지 발령을 시작으로 긴급대피와 인명구조가 진행됐고 헬기 구조와 진화작전도 펼치는 등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대적인 현장훈련으로 실시됐습니다.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, 지진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